이번 에피소드의 주제는 리트입니다. 리트. 리트는 키츠 포 로지스틱. 그러니까 키츠 중에서 로지스틱의 목적으로 개발된 거예요. 구상된 겁니다. 상당히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완성도 있게끔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문서는 첨부돼 있어요. 여기 코딩 이 문서입니다. 들어오시면 바로 이 문서가 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물 내의 어떤 이동 장치입니다. 건물 내. 건물과 건물 사이의 이동 장치는 또 별도의 메커니즘이 또 있습니다. 그것도 또 문서가 있으니까 그 문서를 또 첨부를 해뒀어요. 그래서 첨부된 대로 하면 되고, 이거는 문서 내, 그러니까 하나의 건물 내에서 물류를, 아파트 같으면 아파트 건물 내에서 각 호수, 각 호에 배송하는 메커니즘이죠. 상당히 쉽게 누가 더 보더라도 이해할 수 있게끔 쉽게 적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고방, 고장, 고팡 이런 개념들이 나타나는데, 요 내용들은 마켓 부분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겁니다. 근데 지금 간단하게 언급을 할게요. 그래서 지금 제주도를 예를 두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보면은 이렇게 주름이 타원형으로 해서 까만색 라인이 둘러싸고 있죠. 이 타원형의 검은색 라인이 그러니까 어떤 건물과 건물 사이를 연결하는 물류 체계입니다. 물류 체계이고, 물론 이제 사람도 당연히 이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이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한 이유가 있는데, 보시면은 그걸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보면 오렌지 색깔 있잖아요. 이게 오렌지 색깔이라고 하는 것이 고장입니다. 고장. 우리로 치면 마을이죠. 마을을 고장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빨간색 얘가 고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방. 그렇죠? 고방이고, 이 빨간색은 인구 만 명 정도로 산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오렌지 색깔은 인구를 3만 명 정도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방, 요 마켓 부분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 또 말이 이 언급을 조금만 하고 지나갈게요. 그래서 나중에 또 학습하게 될 텐데, 이게 ABC-GO라고 하는 메커니즘입니다. ABC-GO. ABC-GO는 뭐냐니까 Autonomous Banking Consortium. 컨소시엄입니다. 아이고, 제 강아지가 뛰어 올라왔네요. 강아지란다, 고양이. 뱅킹 컨소시엄. 컨소시엄이 ABC예요. 그리고 고는 그냥 이름이에요. 이름이고, 간다 이런 말인데, 컨비니언스 스토어입니다. ABC 고의 컨비니언스 스토어. 비니언스. 이게 ABC고, 무인 자율 피니즘이죠. Autonomous. Autonomous. 고가 요 녀석이고, 그리고 ABC는 요 녀석이에요. 그래서 이게 세 가지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팡이라고 있어요. 고팡은 요게 컨비니언스 스토어, 무인 편의점이라고 보면 되죠. GS나 CU 같은 것을 무인화한 겁니다. 아마존 고랑 서로 매칭되는 거죠. 아마존 고라고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제주 지도가 올라와 있네요. 요거는 좀 이따 쓸 거니까. 아마존 고. 아마존에서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자율 편의점, 무인 편의점입니다. 요 녀석과 좀 비슷하긴 한데, 우리 오픈AC 플랫폼에서 제시하는 것은 이것보다 훨씬 더 작아요. 훨씬 작습니다. 이거는 거의 샵 형태인데, ABC-GO는 이 샵 형태를 전화 부스, 공중전화 부스 크기로 줄였어요. 훨씬 작습니다. 그리고 much smaller than Amazon-GO. Amazon-GO. 아마 10분의 1 정도일 겁니다. 그래서 10분의 1 정도 크기로 줄인 거예요. 그리고 고방은 얘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홈플러스나 이런 이마트 같은
어떤 쇼핑 컴플렉스, 쇼핑 컴플렉스. 이거는 완전 무인이 아니라 세미 오토노머스, 세미 오토노머스 쇼핑 컴플렉스죠, 그죠? 어, 요것도 상당히 재미있는 형식이고, 근데 복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상복합, 그죠? 혹은 주상복합, 주상복합이고 인구는 만 명 정도, 그죠? 상주 인구가 만 명 정도인 주상복합 시설을 고방이라고 합니다. 이 고방이 고팡에 각종 물품들을 공급을 하는 거예요. 고팡이 다시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장도 있습니다. 고장. 고장인데 이 고장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는 일종의 작은 시, 시티 정도라고 봐야 되겠네요. 스몰 시티 정도. 인구 3만 명 정도. 그래서 3만에서 5만 명 정도의 작은 시티이고 여기서 유싱 프로덕트 포 고방 앤 고팡. 그죠? 그리고 여기 고방이나 고팡에서 판매되는 물품들을 제조하는 것이 요 고장이라고 하는 도시죠. 일종의 기업 도시라고. 소형 기업 도시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고앙. 그냥 고앙이에요. 광이에요, 광. 광. 광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구성한 것은 요거는 라지 시티입니다. 라지 시티이고 얘는 커넥팅. 그러니까 with a station. Station of high speed. Speed Maghreb. 어떤 자기 OP 방식의 마그레브예요. 그냥 마그레비가 아니라 OP 마그레브. 이걸 이름을 뭐라고 할지 좀 생각 중입니다. 예전엔 박스웨이라고 불렀었는데 요게 하이스피드, 그러니까 도시와 도시, 국가와 국가를 연결하는 그러한 정거장. 요 녀석이 오피 마그레버가 얘는 to substitute current 지금의 하이스피드 트레인, 그죠? 기존 지금의 마그레브라든가 혹은 에어라인 을 대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 것이 요 광 하이스피드 오피고, 요것이 서는 정유소, 정거장이 요 광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지구 전체를 이 광으로서 네트워크화하겠다는 것이 이 ABC고의 프로젝트입니다. 요것은 마켓 부분에서 자세하게 설명할 텐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게 무슨 허무맹랑하고 무슨 공상과학 같은 얘기로 들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그냥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방대한 기술 자료들이 다 축적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수백 페이지의 기술 자료들이 다 정리가 됐습니다. 이걸 어떻게 구현하는지,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초고속 어떤 교통수단, 그죠? 그것의 이동 메커니즘이라든가 동작 메커니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기술되어 있습니다. 분량이 굉장히 많아요. 이걸 다 읽어보시려고 그러면은 엔지니어링 출신이라 하더라도 거의 뭐 한두 달 열심히 읽어야 다 볼 수 있을 만큼 방대한 분량의 기술 자료들을 토대로, 그게 자기 부상 이동 장치입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 자료들은 어디다 링크되어 있느냐 하니까 여기 위에 올라와 보시면은 여기 있죠. 참고 자료 처음에 여기 있죠. 자기 부상 이동 장치 해서 1항부터 해서 1항, 2항 쭉 7항까지 돼 있잖아요. 요 분량, 요게 수백 페이지 분량이고 요 수백 페이지 분량이 하는 설명하는 바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좀 뭔가 좀 너무 방대한 일종의 좀 공상과학 영화 같은 요런 시스템, 그죠? 하이스피드 OP 마그레브, 요걸 설명하고 있는 문서입니다. 그게 여기 있는 이 문서들이에요. 굉장히 많아요. 나중에 이거는 별도의 과정에서 별도로 또 시리즈로서 설명해 나갈 겁니다. 이것도 양이 많아서 이건 뭐 한두 에피소드 몇 개로서 설명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것들, 이게 뭔가 혹시 아시겠나요? 이전 수업을 들어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색상 코드, 그죠? 그러니까 QR 코드를 대체하기 위한
문자로서 색상으로서 어떤 URI나 IP 어드레스를 표현하는 메커니즘입니다. 그런 것들도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계층 구조들도 마찬가지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계층화 시켜놓은 것. 이것이 공간 웹입니다. 공간 웹이고 OpenSea 플랫폼의 기본적인 계층 구조가 여기서 다 나왔어요. 그래서 보면 하여튼 많습니다. 굉장히 방대한 내용이고 이건 별도의 시리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판, 고방, 고장, 고항. 그죠? 하이스피드 마그랩으로서 어떤 대도시와 대도시를 연결하는 거죠. 한국의 서울과 부산, 광주 혹은 서울과 평양과 베이징 이런 걸 다 연결하는 수단이 다 기술적 수단입니다. 이러한 이 교통수단이 정차하는 정거장 여기 있는 곳이 바로 이 광이고 그리고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만들어지진 않아요. 지금은 만들어지지 않는데 조금 이따가 또 설명드릴 거예요. 다른 데서 만들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그 초고속 교통수단이 쓰지 않습니다. 쓰지 않고 얘는 여기는 광은 없어요. 여기 제일 큰 게 고장. 고장에서 여기 이 고방의 상품을 생산해서 제공을 하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뭐예요? 고방들에는 고팡이라고 하는 무인 편의점 기계가 설치가 되고 그죠? 그 무인 편의점 기계로부터 소비자에게 물품이 배송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로지스틱에서 리트의 역할입니다. 이 리트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이 리트 장치에 대해서만 문서도 또 수십 페이지가 문서가 있습니다. 기술 문서가 그것도 코딩하면서 코딩 과정에서 그 문서를 먼저 한번 설명을 좀 드리고 그린 다음에 각각의 이것을 어떻게 이 장치를 기술 하드웨어적으로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하는지를 천천히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기본적인 구성인데 이 기본적인 구성보다도 좀 더 정교한 문서들이 또 있어요. 그 문서들을 통해서 이 고팡이라고 하는 무인 편의점 지금 같은 경우에 내가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사 먹고 싶다. 그러면은 나도 움직이고 차도 움직이잖아요. 그죠? 도시락 하나 무게가 500g인데 그죠? 이 purpose of lit를 써야겠네요. purpose of lit. 그죠? 이 뭐냐는 거죠. 지금 보면은 현재 if I wanna buy a lunch box. lunch box at CU 혹은 뭐 GS 편의점 살려고 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Me and my car should visit, visit the store. 그런데 weight가 어떻게 되나요? Weight of the lunchbox lunch는 is about 얼마 정도 될까요? 한 300g 정도 되나요? 그죠? And the weight of me and my car 는 얼마 되죠? Is about 어쨌거나 more than 1톤이 넘죠. 그러니까 300g을 소비하기 위해서 1톤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 300g 속에 있는 열량보다 훨씬 많은 열량을 소비를 하는 거죠. 이거는 사회적으로 보면 엄청난 낭비잖아요. 말도 안 되는 낭비죠. 그럼 제일 좋은 방법은 뭐죠? 이 300g이 나한테 오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리트입니다. 간단하죠? 리트 is a to send the lunchbox to me. 그죠? 그 이걸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기술적으로. 요 기술적으로 이걸 구현하는 과정들이 다 문서로 다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나중에 코딩할 때, 그죠? 코딩할 때 아파트 단지 몇 동 몇 호로 어떻게 이 도시락이 찾아가느냐는 거죠. 찾아가는 방식을 다 알고리즘들이 다 구성돼 있습니다. 구성돼 있는 여기 아파트라고 가정하면은 이 아파트 이 어느 한 칸으로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 찾아가는 방법, 궤도를 만드는 방법, 그리고
주행하는 방법, 자율 주행하는 방법들이 다 구성이 됩니다. 그게 요 리츠입니다. 그래서 리츠를 이용해서 여기 제주도에 있는 요 빨간 점들 있죠? 이 점들 속에 인구가 만 명이라고 했었잖아요. 여기는 인구가 몇 명이죠? 3만 명이잖아요. 이 3만 명이 소비하는 물품들이 그 3만 명 각각에게 배송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합니다. 하드웨어도 구성하고 소프트웨어도 구성합니다. 하드웨어는 좀 전에 봤던 그런 어떤 자율주행 방식으로 하드웨어가 구성되죠. 그죠? 하드웨어 오버 it's similar to 비슷합니다. similar to 뭐가 비슷하나요? 키츠와 비슷해. 그죠? and software of them also similar to kids. 근데 차이점은 뭐가 있나요? the difference between them is one is poor. 그러니까 kids죠. 그죠? is that kids는 is poor. Learning on the road. 그러니까 길에서 길 위 도로 위를 주행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것이 키츠이고, 그죠? 그리고 리트는 어디죠? In building입니다. 건물 내부에서 주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 두 개가 차이점입니다. 차이점도 있고 공통점도 있고 둘 다 어쨌거나 both based on 세 가지죠. 첫 번째, the spaceware. 그리고 두 번째, OpenShift blockchain.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뭐죠? Machine learning. Machine learning은 이게 또 경로 결정이죠. Pathfinding이고. 그리고 또한 again both 둘 다 are controlled by 뭐죠? OpenShift 플랫폼에 의해서 컨트롤 되죠. 그러니까 수풀 하이어아키입니다. 그죠? The hierarchy of suple servers. 이게 OpenShift 플랫폼의 기본이잖아요. 리츠에 대해서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뭘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림이 그려지시면 됩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코딩할 때 이것을 구현을 하는 겁니다. 300g짜리 도시락을 소비하기 위해서 그 도시락에 들어있는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이 기존의 교통물류 체계입니다. 그죠? 그렇죠? 근데 이러한 에너지 소비 방식을 기존 이미 발전되어 온 과학과 기술을 이용하는 것으로서도 더 이상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기술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나라의 GDP를 2배 혹은 3배로 바로 껑충 뛰어올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북한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